안녕하십니까. 1회트입니다. 오늘도 꺽지 낚시를 하러 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낚싯대 하나, 요거 챙겨서 꺽지 낚시를 하러 왔는데, 오늘은 뭐 꺽지만 잡는 게 아니라, 오늘은 꺽지 구이까지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은 어떤 크기의 꺽지가 잡혀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낚싯대가 제가 중학교 때 산 거거든요. 이 중학교 때 샀는데, 이 앞에가 똑 부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 잘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뭐 요런 낚싯대라도 꺽지를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꺽지를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물이 쪽 말랐어요. 쪽 말랐어. 어디로 끝나냐면은 원래 여기가 다 잠겨야 되는데 물이 하도 없어요. 지금 가뭄이에요, 가뭄. 이런 날씨에 또 꺽지가 한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얼른 가서 꺽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히트! 와! 와! 저기 멀리서 작은 녀석이 한 마리 올라오네요. 기움이 꺽지 한 마리입니다. 드십니까? 야, 꺽지가 이거를 물고 바로 바위로 들어가 버리네요. 와, 꺽지입니다, 꺽지. 오, 히트. 와. 멀리서. 와, 멀리서 되게 작은 녀석이 부러졌어요. 히트! 와! 미니미니한 꺽지가 부러졌네요. 야, 이거 너무 사이즈가 작은데? 오, 히트! 와! 오. 와, 사이즈 괜찮다! 와! 와! 와. 와, 크다, 크다. 손바닥만한 꺽지가 나와줬네요. 와, 사이즈 괜찮죠? 와, 꺽지. 항상 꺽지를 잡은 다음에는요, 일단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생각보다 꺽지가 그 지키는 자리 영역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빨리 옮겨가지고 다른 꺽지들을 노려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오, 히트. 와, 사이즈 괜찮습니다. 야, 저기다가 사이즈 괜찮은 꺽지입니다. 야, 저기에 있다가 애들이 나와가지고 콱 물어버리네요. 와. 꺽지, 꺽지. 야, 꺽지 사이즈 큰 녀석들을 꽤 많이 잡았네요. 이제 바로 꺽지 구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꺽지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와, 이렇게 됐고요. 요건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여기 작은 녀석이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야, 확실히 꺽지살이 많다. 확실히 꺽지살이 많은 것 같아요. 큰 껍질, 큰 껍질. 이 큰 껍질 요 아랫배살 있죠? 이게 맛있거든요. 아, 쫄쫄. 자, 우리 살 보여드릴게요. 짜잔. 꺽지살이에요. 엄청. 아, 안에까지 다 익었다. 아. 야, 이 꺽지구이가 진짜 별미예요, 별미. 와, 꺽지살. 꺽지가 크니까 살도 많아. 되게 쫀득쫀득하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꺽지를 잡아서 꺽지 구이를 해 먹어봤는데요. 와, 정말 꺽지는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꺽지 잡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꺽지를 드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민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꼭 내장 손질을 하고 다 익혀서 드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